묘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혈기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요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중독이 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혈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늘 끌어오릅니다. 그리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가정폭력이 심각합니다. 이혼하는 사례들 보게 되면 주로 부부간의 폭력, 폭언은 가정을 깨뜨려버립니다. 요사이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감정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끼어들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달려와서 사람을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와서 칼로 찌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쳐다봤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달려와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것이 전혀 조절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정신장애입니다.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생살견 혈투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서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무슨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가지고 계신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마다 반성하실까요? 지적을 하실까요? 비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또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운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기가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서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전부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는 실패 앞에 완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주님을 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본토, 고향을 떠나고 또 한 가지는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불순종해버립니다. 친척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침묵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같이 갔고 조카 롯까지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내가 분명 너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기근이 계속 왔습니다. 가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급기야는 어떤 일을 겪느냐면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곳에 내려갔다가 애굽이라는 사람 그곳에 애굽 남자들이 특히 바로왕이라는 애굽을 지배하는 왕이 자신의 부인을 탐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인하여 내가 내 목숨이 보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부름받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학자들은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 75세에서 80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인 사라는 6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 남편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10년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약 7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년 동안 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부인 사라,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녀가 없던 그는 남편만 믿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왔는데 이제는 이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이 아브라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은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 나를 대신한 저 남편 아브라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친척을 데려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더니 애굽으로 일방적으로 내려가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리십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바로왕이 뺏어갔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로왕이 사라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를 도로 찾아주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마디 질책을 하시거나 나무라시거나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그냥 방치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택하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되면 징계하셔야죠. 간섭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사건은 옮겨가면 이 사람은 창세기 16장 2절에 와서 이제 이곳에 온 지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10년이 되도록 자손이 없습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 사람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부인 사라가 한 가지 방안을 찾았던 것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남편에게 처벌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를 잇게 만듭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온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약속의 사람으로 선택받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은 오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아내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게 됐고
그 여인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감자기를 창세기 16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왜 나이를 밝히고 계실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떠나버리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떠나버리십니다. 침묵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후 창세기 16장 16절은 1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몇 년 동안의 공백이 흘렀냐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에 자녀를 기다리지 않았던 그런 인간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사건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사사건건이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시도 않고 전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짤막한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 왜 그러느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침묵해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면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람의 모습 속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 몸은 말라버린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부부가 무슨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씀할 때에 성경은 감지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또 속으로 웃었습니다. 부부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 있습니다. 너가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성경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따라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때가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사실에서 아브라함 충격받아버립니다. 그동안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모습으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한마디도 질책을 하시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 나이 부인 나이 90세 때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버렸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말씀으로만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도저히 우리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를 갖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기서 이 사람은 세상 표현하면 깨져버립니다. 바싹 깨져버립니다.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은 완전히 부서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대로 기한이 이를 때 자녀를 낳게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는 장문을 말씀드리면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껍질을 가죽을 벗깁니다. 이 번제 제사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들 껍질 벗기라는 것입니다. 살갗을 벗기고 그리고 이 살갗을 다 도려내야 됩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대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불조시켜놓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브라함이 예전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 데려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말도 하나님께 반문하지도 않고 아들 이삭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치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면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다급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마 이 사건입니다. 두 번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1년의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수없이 아브라함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십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성품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이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가지는 것입니다. 덕 있는 자가 되어라. 의진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무엇일까요? 능력 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불 끌어내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귀신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홉 가지가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끝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우리가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아홉 번째가 절제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절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정 절제, 충동 절제, 분노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혈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사소한 일 가지고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꼭 사람이 생사를 걸어놓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싸웁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십시오. 그냥 대충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가정이 깨져버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람 마음에 전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따져서 그것이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자에게도 상처가 남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덮는 자의 받는 축복과 덜추는 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66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집이 있습니다.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 아버지가 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체를 벗었습니다. 이때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비판했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사방에다가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샘 야벳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에 보지도 않고 덮어버립니다. 훗날에 이 함에 대해서는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덜치는 자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자는 축복을 말합니다. 창대케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항상 덮는 가정이 되십시오. 서로서로 약점을 덮어주십시오. 부부의 사랑은 덮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을 덮쳐버리면 자 우리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불을 아니면 옷가지를 흔들고 털면 털수록 먼지가 사방에 날립니다. 그러나 덮을 때 먼지는 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먼지는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했는데 이 요나가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정면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시더니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에 삼켜버립니다. 물고기가 삼켜버린 이 요나는 자신이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말없이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요나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없이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점점 완전한 대로 데리고 가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용장도 많고 머리 좋은 지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덕장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가들, 사회 지도층들은 지장도 있고 용장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덕장이 필요합니다.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진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면 돌로 쳐서 군중들 앞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예수께서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전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다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다 뿔뿔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기회를 주세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우리가 잘 읽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진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밑바닥으로 내려갔느냐면 돼지 우리에 있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중에 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늘날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을 말합니다. 돌아올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이 탕자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여기서 무엇을 느낀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뒤집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돈 어디다 탕진했느냐? 죄의 질을 묻지 않습니다. 죄의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죄의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말씀합니다. 혹이라도 내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묻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면 난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안수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게서 배워라. 우린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온유와 겸손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을 가진 이러한 가정이 될 때 진정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서는 저도 주님을 닮아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꼭지점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